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7월 2일자 기사인데요. 한 국가 공군력 맞먹는 떠다니는 요새 일척 제조 비용만도 48조 원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항공모함에 관한 기사인데요. 신문 10답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본 항공모함의 세계, 영화 탑건 촬영기 루스벨트호, 항공기 80대 요원 5,700명 실어, 전 세계 23척 중 11척 보유, 미국이. 미국이 전 세계 23척 중에 11척이 미국 거라는 거예요. 1척당 연 유지비 최대 5천억 원, 핵 추진 항모 20년간 동력 공급, 작전 기간 반경 획기적으로 향상, 중 2035년까지 6척 보유 계획, 한에선 찬반 논란 속에 개발 지연 중. 참, 이게 왜 개발을 지연시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저 그냥 반대리라 반대를 하면서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3국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 가운데 미 해군이 훈련에 참가한 제9항모 강습단 소속 니미츠크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토 루스벨트호 합재기의 훈련 장면을 지난달 말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Y 기업이 나의 정치 코멘트하고 어떤 간증을 이렇게 화면을 가지고 장난쳐서 지금 새로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화면이 뽀였지요. 양해 바랍니다. 루즈벨트 호는 2020년도 국내 개봉된 영화 탑건 매버릭의 하이라이트인 이 착함 장면의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당시 주연 배우 톰 크루즈는 직접 이 착륙 장면을 찍기 위해 시어터 루스벨트호에서 FA-18 슈퍼 호닛 전투기에 탑승해 화제가 됐다. 지난달 25일 루스벨트호에 승선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 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한미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의 등장은 전 세계 해군 역사를 바꿔놓았다. 항공기를 탑재하고 이착륙시키는 항공모함은 이동성과 확장면에서는 과거 해군의 전투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하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투입이 가능하고 항공기, 헬기 등 다양한 군사적 지원을 탑재할 수 있어 항모 보유 수만으로도 그 나라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받는다. 떠다니는 군사기지 항공모함의 세계를 신문 10답을 통해 살펴본다라는 기사입니다. 시어토 루스벨트호 재원은 시어토 루스벨트호는 미국 해군의 네 번째 니미츠크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미국 26대 대통령이자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는 시어토 루스벨트를 기리기에 명명했다. 이 핵추진 항공모함은 중간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이 어느 정도면 오일이 떨어져 버리면 또그 10일만 하다가 또 들어가서 또 오일 채워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핵추진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반영구적인 50년 동안을 핵연료를 넣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오랫동안 쓸수 있는 그런 연료 증강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루스벨트 승조원의 수와 구성은 루스벨트호가 비롯한 남해 측 항모에 탑재하는 전체 승무원은 5,700명. 엄청나죠. 안팎이 이 가운데 2,500명은 항모에 탑재된 비행단에 소속돼 있고 실제 항모 운영하는 승조원은 3,200명가량. 승조원 구성은 전체 인원 40%가 비행단 등에 소속된 전투 요원이며 기관실, 함교, 조타실 등에 근무하는 기관 요원이 5%, 항모 간판에서 함재기 이착륙을 책임지는 간판 요원이 15%를 차지한다. 여기에 이제 그의 정비, 총포, 연료 등 책임지는 지원 요원이 20%, 보급, 치사, 시설 관리, 청소를 맡는 병참 요원이 20%가량이다. 미 항모 핵추진 사용 이유는 루스벨트호를 포함한 현재 미군이
운영 중인 니미츠크 항모 10척과 차세대 항모인 제럴드 포드급 항모는 모두 핵추진 항모이다. 핵추진 항모는 한 번 연료를 탑재해서 20년간, 50년이 아니고 20년간 별도 보급 없이 동력을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어 작전 기간의 변경이 넓다. 나는 50년인 줄 알았는데 20년이네요. 20년이라도 중국 항모가 10일만 작전하다가 돌아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20년간 별도 보급 없이 동력이 무제한 공급받는다니 대단한 거죠. 핵추진 항모가 그래서 해야 되겠네요. 이거. AEW 8기를 탑재한 세계 첫 항모 엔터프라이즈호는 취역 후에 3번째 전개인 1964년에 무보급으로 65일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기도 했다. 65일 동안에 아무 보급도 받지 않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제리식 항모는 수시로 급유가 필요한데 중국 푸젠호의 경우 추가 연료를 공급받지 않으면 작전 기간이 10일 전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흘 지나면 그냥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추진 방식이 예, 참 그 항모 전투 능력은 어떠한가 이게 궁금하죠. 세계 각국의 자국 국방력을 강화하고 해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은 뛰어난 기동력과 화력을 겸비해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무기 시스템 중 하나다. 항공모함은 해상 및 공중에서 전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준 장점이 있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축구장 3배 크기의 비행 간판을 갖춘 루스벨트 간판에는 해군 전투기 FA-18 슈퍼소닉 공중 종기 경보기 헬기 등 총 8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80대를 실고 다닌다는 것. 승조원 수만 5,700명에 달한다.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만 맞먹는 규모다. 참, 뭐, 순양함이, 그리고 이제 이때, 좀 약점이라고 하면은, 초토화시키는 공격용이면서도, 이제 이렇게 떠다니는 요새인데, 이게 이제 약점은 다른 데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좀 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한 배를 지지고 다녀요. 그 배를 그 구성은 항모 1척의 원자력 잠수함 2, 3척이 항모를 호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함 2, 3척, 구축함 3, 4척, 고속 전투 지원함 1척이 항모를 중심으로 바다 밑에 잠수함이 부근에 순양함과 구축함이 사방을 방어한다. 때로는 항모 3, 4척이 파격단을 뿌릴 때도 있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나 군사 도시에 비견한다. 9만 톤 이상은 니미츠크 항모 1척에 약 8개 기종 70에서 100대의 함정기가 실려있다. 참 대단하네요. 그 항모, 항공 건조 및 운용 비용은 항공모함의 건조 비용은 대략 7조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는데 7조 원. 그런데 이제, 한국 등 전 세계 주요국의 항모 수준은 이라는 데서 이게 중요하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까지 세계 최강의 항모 전력을 유지해왔다. 한미일 합동훈련으로 가끔 미 항모가 한반도에 입항하긴 하지만 세계 6위의 한국 군사력 규모를 감안하면 자체 항모가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서로 여야가 막 필요 없다 어쩐다 이러면서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23척 중 미국이 11척으로 가장 많고 니미츠급 10번 함인 조지 부쇼는 2009년도 1월 10일 취역했다. 또 이탈리아와 영국, 일본이 각각 2척을 보유하고 있대. 일본도 2척을 보유하고 있네요.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브라질, 인도, 태국 등이 각 1척씩 보유하고 있다. 인도나 태국도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로 쌈질하느라고 지금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태국 항모는 사용하지 않는 상태다. 2020년, 22년도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취역함으로써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항공모함 보유국이 됐다. 중국은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19년 F-35B 스텔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기존 헬기는 탑재형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경합모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항모 개발 경쟁과 북한 위협 등에 대비해 3-4만 톤급 경항모 또는 7만 톤급 중항모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북한 핵미사일 대비 예산 우선 책정 등과 맞물려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참 큰일이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세계 6위의 한국 군사의 규모에 아직도 항공모함이 없다는 건 절름발이 느낌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든 것에 발목을 걸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런 찬반 논란이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방금 이렇게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 나라들이 다 이걸 태국이나 인도까지도 다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항모도 못하게 방해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에 항공모함이 없다는 건 절름발이식이죠.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 공군력 맞먹는 떠다니는 요새, 한 국가의 공군력을 맞먹는 떠다니는 요새, 일척 제조비만 48조 원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것은 못하더라도 적은 거, 경항모를 하는데도 지금, 이게 반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빨리 이거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